첫 번째는 그뭐 EBS 연계나 질수의 문제는 이미 그 연계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란 이안 나올 때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이란은 EBS 연계 축소 폐지, 뭐 이안은 연계를 하되 대대적인 수술하겠다 이거였기 때문에.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갑자기 EBS 연계를 좀 줄인다, 축소한다, 폐지한다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요? 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교재가 따로 있죠. 그 다음에 EBS 연계를 시킨다라고 해서 EBS 수능 교재가 따로 있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학교 내신 공부하는 교재 따로, 수능 준비하는 교재 맞아요. 따로, 그리고 애매한 문구를 해놨죠. EBS 연계율을 시키겠다. 예, 처음에는 70%를 아예 그냥 규정적으로 특정을 했었었죠.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EBS 교재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 교재도 공부를 해야 되고, 이게 사실 오히려 좀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또 EBS 연계율에 있어서 지나치게 연계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 출제 오류도 발생을 하게 되고, 또 EBS가 연계가 지나치게 된 것도 또는 안된 것도 문제다. 이러니까 아예 지금 뭐 폐지까지 얘기 나오지 않 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EBS 교재가 연계가 됐던 건 뭐냐면 이 수능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거였거든요. 처음에 도입된 취지는. 근데 수능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도입을 했는데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과서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EBS 교재만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EBS 교재를 너무 많이 만들어내. 맞아요. 과목 하나씩 만들어내면 되지. 너무 많이 만들어내서 수능 끝나고 나면 EBS 어디 어디가 이번 수능이랑 일치했는지 적중했는지를 이렇게 계속 발표하는 게 분석해서 오히려 발표해야 돼. 공교육 정상화에 하나도 보탬이 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교실 수업을 파행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수업은 아예 정상적으로 교과서를 가지고 할수 정규 없는. 과정을 진행하기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게 문제로 부각이 된 거죠. 그래서 EBS 교재 활용에 대한 이제 문제점이 있었던 건 초기에는 이제 사교육에서 EBS의 강사다. 내가 EBS에서 뭐 수능 특강을 찍고 있다. 이러면 이제 결국은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에 선택하게 되는 뭐 이런 이제 풍선 효과도 있었었고요. 뭐 윤신혁 선생님은 아니시고 그 윤선생님이 속한 학교는 아니겠지만 어머님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 일부 그 학교 선생님들은 아예 수업 시간에 본인 수업을 주도하지 않으시고 맞아요, 그냥 맞아요. EBS 방송 TV로 틀어놓고요. 그냥 너희들 공부해라.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교육 현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실제로 그랬었어요. 실제로 어떤 선생님이 다 알고 계신 거죠? 수업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지 않으시고, EBS 강의를 틀어놓고 선생님은 그 학생들이 그 영상을 시청하느라 감동만 하신 거예요. 이걸 학생들이 계속 민원 제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 답변이 뭐였냐면,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수업이었고, 수능 준비 EBS 연계가 70% 이상이니까, 애들한테 EBS 강의를 보여주고, 내가 애들이 문제를 풀어놓으면 그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았다. 이게 왜 잘못됐냐. 그게 정말 웃지 못할 이야기였던 거죠.